그림 동화 헨젤과 그레텔. 가난한 나무꾼이 아내와 두 아이와 함께 살았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헨젤, 딸의 이름은 그레텔이었습니다. 어느 해 여름, 땅이 쩍쩍 갈라질 만큼 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나무꾼은 걱정스러워 잠을 못 이루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모두 굶어 죽을지 몰라요. 차라리 아이들을 버립시다.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운이 좋으면 누구든 살아남겠지요. 하지만 아이들을 버릴 수는 없소. 그럼 다 같이 굶어 죽자는 말이에요? 나무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던 아이들이 새엄마의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레텔은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오빠, 우리를 버린대. 헨젤이 그레텔을 달랬습니다. 그레텔, 울지 마. 하느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야. 내게 좋은 생각이 있어. 헨젤은 몰래 밖으로 나가 흰 돌을 주머니에 가득 넣고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새벽, 새엄마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자, 오늘은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가야 해. 자, 도시락이다. 새엄마는 아이들에게 손바닥만한 빵을 하나씩 주어주었습니다. 오늘 먹을 거라곤 이것뿐이다. 그러니 더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나무꾼 가족은 나란히 숲으로 갔습니다. 헨젤은 이따금 뒤를 돌아보며 길에다 흰 돌을 떨어뜨렸습니다. 나무꾼이 이상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헨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냐? 아, 우리 집 지붕 위에 있는 고양이가 저한테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해서요. 새엄마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저건 굴뚝이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어느새 깊고 깊은 숲속에 이르렀습니다. 나무꾼이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작은 나뭇가지를 모아오너라. 헨젤과 그레텔은 열심히 나뭇가지를 모았습니다. 새엄마는 불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이 근처에서 나무를 하고 있을 테니까 너희는 불을 쬐며 기다리고 있어라. 일이 끝나는 대로 데리러 오마. 금방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빵을 먹은 헨젤과 그레텔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 추워서 눈을 떠보니 불은 꺼지고 사방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찍는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소리 나는 쪽으로 가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뭇가지에 매달아 놓은 통나무가 바람에 일렁이며 나무에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그레텔이 울음을 터뜨리자 헨젤이 동생을 달래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 그레텔.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달님이 뜰 때까지만 기다려. 이윽고 달이 뜨고 둘레가 환해졌습니다. 길 위에 떨어뜨렸던 흰 돌이 달빛에 빛났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흰 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엄마는 아이들을 보더니 대뜸 큰 소리를 쳤습니다. 숲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이제 오는 거냐? 하지만 나무꾼은 눈물을 글썽이며 기뻐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나무꾼의 아내는 또다시 아이들을 버리자고 졸랐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헨젤은 다시 흰 돌을 주워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새엄마가 문을 잠가 놓았거든요. 다음날 새벽, 새엄마가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빵이다. 점심때까지 아껴 먹어라. 새엄마가 헨젤과 그레텔에게 빵을 한 조각씩 나눠주었습니다. 나무꾼 가족은 또다시 숲으로 갔습니다.
헨젤은 흰 돌 대신 빵을 잘게 잘게 잘라 길 군데군데 떨어뜨렸습니다. 나무꾼이 이상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헨젤, 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냐? 제 비둘기가 지붕 위에서 잘 다녀오라고 인사를 해서요. 새엄마는 쌀쌀맞게 말했습니다. 저건 지붕 위에서 빛나는 햇살일 뿐이야. 나무꾼 가족은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나무꾼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새엄마와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하루 종일 모닥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과 새엄마는 헨젤과 그레텔을 데리러 오지 않았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집으로 돌아가려고 빵 조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새들이 모두 쪼아 먹었는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밤새도록 길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다 지치면 나무 아래에서 잠을 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눈부시게 하얀 새를 발견하고 뒤쫓아갔습니다. 새는 어느 작은 집 지붕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달콤한 냄새가 솔솔 풍겨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집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집은 온통 과자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오빠, 지붕이 초콜릿으로 되어 있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창문 유리는 얼음 사탕이었고 벽은 카스텔라였습니다. 몹시 배가 고팠던 헨젤과 그레텔은 집에 달라붙어 정신없이 이것저것 뜯어먹었습니다. 그때 안에서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우리 집을 먹는 사람이! 바람의 아이랍니다. 헨젤이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집안에서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깜짝 놀라 먹던 것을 떨어뜨렸습니다. 할머니는 다정스러운 눈빛으로 헨젤과 그레텔을 불렀습니다. 귀여운 아이들아, 괜찮다. 이리 들어와서 이 할머니 말벗이나 해주렴. 헨젤과 그레텔은 할머니를 따라 집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신선한 우유와 달콤한 케이크, 치즈와 과일을 듬뿍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헨젤과 그레텔을 푹신한 침대에 재웠습니다. 아이들이 잠이 들자 할머니는 소름끼치게 웃었습니다. 어느 쪽부터 먹어볼까?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어. 사실 할머니는 아이들을 잡아먹는 마귀 할머니였습니다. 과자로 만든 집도 아이들을 꿰려고 만들어 놓았지요. 살이 통통하게 찌면 잡아먹어야겠어. 아침이 되자 마귀 할멈은 헨젤을 헛간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자고 있는 그레텔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어서 물을 길어다 내 오빠를 살찌울 음식을 만들어라. 지금부터 말라서는 맛이 없거든. 마귀 할멈은 아침마다 헛간에 와서 말했습니다. 살이 좀 쪘니 헨젤? 어디 손 좀 내밀어봐라. 헨젤은 수프를 먹고 남은 닭뼈다귀를 내밀었습니다. 눈이 어두운 마귀 할멈은 그것이 헨젤의 손가락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왜 맛있는 음식을 먹여도 효과가 없을까? 살이 없어도 할 수 없지. 오늘은 요리를 해먹어야겠다. 그레텔, 어서 물을 끓여라. 그레텔은 오빠를 요리할 물을 끓여야 했습니다. 그레텔은 훌쩍 훌쩍 울었습니다. 차라리 산짐승에게 잡아먹히는 게 나을 뻔했어. 그랬더라면 오빠하고 같이 죽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레텔의 눈물이 냄비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뭘 꾸물거리는 거야? 빨리 불태지 않고! 마기 알몸은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레텔은 천천히 움직였지요. 마기 알몸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레텔도 함께 잡아먹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레텔! 아궁이에 불 좀 들여다봐라! 마기 알몸은 그레텔을 아궁이 속에 밀어넣고 통째로 구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레텔이 먼저 눈치채고 일부러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바보 같은 이라고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 되잖아. 마기 알몸은 굽은 허리를 더 굽혀 아궁이 속으로 머리를 뒤밀었습니다. 그 순간 그레텔은 마기 알몸을 아궁이 속으로 밀어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마기 알몸은 미처 손쓸 사이도 없이 당하고 말았습니다. 마기 알몸은 시뻘건 불길에 다 죽었습니다. 그레텔은 얼른 헛간문을 열었습니다. 오빠, 마기 알몸이 죽었어. 우린 살았어. 헨젤은 그레텔을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마기 할멈의 집에는 다이아몬드와 진주 같은 보석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헨젤은 보석을 주머니에 가득 넣었습니다. 그레텔도 앞치마에 보석을 잔뜩 쌌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기 할멈의 집을 나와 큰 강에 닿았습니다. 이를 어쩌지? 다리가 없어서 강을 못 건너겠어. 오빠, 내가 저 하얀 오리에게 부탁해볼게. 그레텔은 오리를 불렀습니다. 착한 오리야, 우리를 좀 태워줄 수 있겠니? 오리는 친절하게도 한 사람씩 등에 태워 강을 건네주었습니다. 호수를 건너자 그리운 집이 보였습니다. 아빠, 저희가 돌아왔어요. 헨젤과 그레텔을 보고 아빠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마음씨 나쁜 새엄마는 얼마 전에 죽고 없었습니다. 헨젤과 그레텔은 마기 할멈의 보석을 팔아서 아빠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